아빠! 엄마 어디야? 아빠! 엄마 어디야? 경위님! 애들 데리고 나가시죠. 저기 판사님, 보셨죠? 애들이 이렇게 엄마를 보고 싶다고 난리인데요. 보러 오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이 이게 엄마입니까, 이게? 아이들을 아빠에게 보내게 된 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때문이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할게요. 애 아빠한테 문자 남기세요. 교통사고 나서 애들 못 데리러 간다고. 2시 40분에 애들 픽업해달라고. 차는 뭐 대충 어디 주차장 가서 들이받아 손상시키시고 애 아빠가 단 하루도 육아에서 못 벗어나게 몰아붙여야 해요. 오늘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사고 후유증으로 원고는 여전히 아이를 키울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원고의 경제력으로는 이혼 후 아이들을 양육하기 어렵습니다.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지가 이미 10년이 다 돼갑니다. 양육권 지정을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상황을 조작한 겁니다, 판사님. 제출한 갑 제15호를 보시면 원고는 최근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요, 알코올 의존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갑 제16호 범죄 경력 회보서를 보시면 원고는 10년 전 절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네, 저도요, 음주운전 여러 차례 했고요. 아니, 근데 잠깐만요. 도벽 있으면요, 애를 못 키우는 겁니까? 음주운전 범죄 경력 있으면 애 못 키우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음주인데 애들한테 위험하고 위험할 처지가 충분히 있지 않... 그만하세요. 지금 못 들하는 겁니까? 아니, 뭔... 지금 누가 부모 자격 없나 뭐 배틀하는 겁니까? 법정에 우스워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재판장님? 네, 차은경 변호사님. 피고의 부모님? 그러니까 사건 본인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교육자 출신이십니다. 현직에 있을 때 표창을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보조 양육권자로 매우 훌륭합니다. 한명, 그 피고 부모님이 어떤 사람들인지 원고한테 전화해서 좀 더 알아봐. 와, 저렇게까지 아는구나. 대단하다. 아니, 그럼 우리 부모님이 뭐 손자들 키우려고 표창 받았습니까? 예? 로망가 아니에요, 진짜? 그만하세요. 이거. 다음 기일은 조정 기일로 잡겠습니다. 합의 시도 한번 해보시죠. 좋습니다. 피고는 아이들 키우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오셨으면 합니다. 그거 제가 할 얘기고요. 가서 애 엄마한테 전하세요. 지 새끼 지가 키우라고. 오, 그쪽 새끼는 아닌가 봐요. 아니, 누구 애들 보고 새끼래, 진짜! 진짜! 정숙하세요!